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코로나와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서 겨울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부터 특히 아무리 춥더라도 환기는 필수라고 하니까요. 하루에 3회 10분 이상씩 환기하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본을 지키는 생활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한 주간의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주말부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자동차 운행에 특히나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눈 소식도 있어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입니다. 인구 1,000명이 채 안 되는 교통의 오지, 강원도 영월군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운영 중이라는데요. 마을 주민이 부르면 어디든 또 언제든 달려간다는 은빛 택시. 지금 만나보시죠. 영월 상동읍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떴습니다. 주민 사랑 한가득 싣고 달리는 영월 은빛 무료 콜 택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강원도에서 그중에서 영월에서 영월에서도 첩첩산정 이 성동에 아주 특별한 택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맞나요? 네. 어떤 택시예요? 저 여기 상동읍이 네. 현재 거주 인원이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외 버스라든지 마을 셔틀 버스가 있긴 한데 여기는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으신 교통 약자 분들이 많으셔서 네. 지역에서 이제 이동 수단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 상동읍 번영에서 이제 그 무료 택시를 개설을 하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상동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이 무료 택시가 운영이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무료 운행되고 있는 이 택시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저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 그 네. 잠시 후면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좋아요. 저도 그러면 오늘 그 택시 타고 한번 상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교통운행이 적은 상동읍에 아침 공기를 가리며 달려오는 반가운 택시가 있는데요. 바로 은빛 무료 콜 택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기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요게 택시예요? 네. 야, 오늘 저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 네. 저도 그렇게... 타도 될까요? 예. 아, 좋습니다. 가십니까? 저는 오늘 기사님 코스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우와, 야, 이게 상동읍에만 있다는 무료 콜 택시죠? 네. 아우, 우와! 네, 아, 안전벨트. 그럼 출발해 볼까요? 기사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운행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기름값이며 이게 차도 제가 보니까는 자차 아니세요? 제 차는 아니고요. 네. 저는 굴의 사리 이장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마을 이장님이시구나. 네. 영업용 택시 한 대 없는 교통오지 영월 상동읍. 이곳에선 마을 이장님이 운영하는 은빛 무료 콜 택시가 주민들의 반려카를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안전 운행 중. 아침 9시 반서부터. 네. 어, 콜 들어왔다. 아,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내일 옥상코 가려 하는데 예. 마스크 있어요? 예. 어디세요 지금? 여기요. 예. 열리밭에. 예. 알겠습니다. 예. 기다릴게요. 예. 열립이라는 한마디에 내비게이션 없이 도착. 오늘의 첫 번째 손님은 우리 기사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시네. 나는 너무 너무. 네. 안녕하세요. 안전벨트 하시고. 예.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 나왔어요. 달려? 어디서? 네. 방송국에서 MBC에서. MBC에서? 네. 아니 평소.
보통 이렇게 택시 운영 안 할 때는 그러면 읍사무소나 이런 데 여기는 가면... 우리 집에서는 좀 가차워서 갈 수 있는데 저와 여기 모욕 갈 때나 저에 이제 우체국 저기 뭐냐 농협 여기 우체국은 있고 저에 보러 가고 모욕 갈 때도 우리 차가 없을 때는 노인들이 못 걸어 다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래. 사실 이제 상동이 그렇게 막 멀지는 않으니까는 걸어 다니기는 한데 이게 막 뭐 우체국이나 어디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들리고 이러시면 어르신들 조금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최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 고맙지. 교통 제약으로 외출이 힘들던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택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이 들어가세요. 볼일 잘 보고 가세요. 또 만나요. 어디세요 지금? 아 저기 저 239 어르신. 알겠습니다. 첫 손님 내려주기 무섭게 바로 또 오는 콜. 인기가 굉장하죠. 주민 이름 한 번에 바로 목적지로 달려나가는 이장님 센스. 평소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겠죠. 집 앞에 왔어요. 예예. 예. 예, 나오세요. 예. 과연 두 번째 손님의 목적지는? 야 우리 어머니 목욕탕 가시네. 딱 봐도 지금 목욕탕 분이 가지고 가시네. 택시 오라이. 택시 오라이. 그런데 가만 우리 어머님 손이 빈손이 아닙니다. 가서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아유 기사님 주셔요. 저는 괜찮아요. 야 아니 기사님 이런 거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여기도 있어. 뭐요? 귤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택시비는 이제 무료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기사님한테 뭐라도 하나 챙겨주시려고 집에 있는 거 그냥 빈손으로 나오시는 법이 없네. 네. 택시는 무료로 운행되지만 오고 가는 정만큼은 넘쳐나는데요. 주민 사랑의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한 분 저 나와 있네. 합승하시는 거구나. 합승. 그래. 아! 야! 오늘 목적지가 같으신 손님분이 또 타시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어머니 앞으로 모실게요. 앞으로. 앞자리로. 네. 안녕하세요, 언니. 아유, 안녕하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민들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간다. 마을 지리와 주민들의 대수사를 모두 알고 있는 이장님이 운행하기에 이용이 더욱 편리한데요. 목욕탕, 읍사무소, 은행에 요즘은 김장철을 맞아 우체국 택배 손님까지. 이동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짐까지 들어드리며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돼서 불편함을 돕고 있는데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사랑방처럼 마을의 소식통까지 되어줍니다. 이제 모욕도 가시고 볼일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한 중간 지점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차를 이제 대기. 바쁘게 보냈던 오전 시간이 끝나면 점심 식사를 채 시작도 하지 않고 운행일지부터 먼저 작성한다는 이장님. 마을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택시 운행을 제공하기 위해 오후 콜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이장님은 앞으로 계획이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이 택시 언제까지 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아직 건강하죠? 엄청 건강하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한 40년은 제가 하지 않을까. 이 상동읍이 네. 있는 한 이 택시는 계속 달리는 건가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요 은빛콜 택시가 우리 어르신들의 황금빛 얼굴로 만들어드리는 그날까지. 그렇죠. 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띠띠 하면 빵빵이라고 해주세요. 띠띠! 빵빵! 마을 어르신들의 황금빛 일상을 위한 은빛 무료 택시의 따스한 동행. 주민 사랑 가득 담은 은빛 무료 택시는 띠띠 빵빵! 오늘도 힘차게 달립니다. 국밥집 갈 때마다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막창과 새끼 보는 과연 뭘까?
그래 결심했어. 오늘 한번 먹어보자. 먼저 찾은 곳은 대인시장의 국밥집. 벌써부터 손님이 가득한 걸 보니 맛집의 기운이 솔솔 풍기는걸. 저희 식당은 제가 이렇게 선수 다 해가지고 국산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보고 먹고 맛있다고 많이 찾아오고 소개해주고 그런 식당이에요. 내장류는 아무래도 누린내가 걱정인데 괜찮을까? 막창국밥 특징은 저희가 삶을 때 양념을 많이 넣어서 그 잡내를 잡아주고 하니까 냄새가 덜 나고 맛있다고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반찬도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서비스도 이렇게 푸짐하다고? 어떤 손님들이 오시면 이게 뭐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국밥 기다린 동안에 이거 드시라고 드립니다. 그렇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막창은 구이로 많이 먹어봤는데 국밥으로는 어떠려나? 막창 국밥은 뭐 구이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국으로 먹으면 쫄깃쫄깃하니 좀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큼직한 막창을 많이도 넣어주셨네. 맛있다. 진한 사골 국물이 막창과 잘 어울리네. 다진 양념도 넣어볼까? 김치도 올려서 같이 먹으면 이제부터 국밥은 막창국밥이 대세다! 이 집은 국수도 맛있다던데. 이거 1인분 맞아? 배가 고플 때나 엄마 밥이 생각날 때 꼭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런 가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창보다 더 특이한 국밥이 있대서 왔는데 건물도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감각적인 게 진짜 국밥집 맞아? 저희는 국밥과 대패 삼겹살을 함께하고 있는 국밥 전문점입니다. 팔팔 끓는 육수를 보니 정말 기대된다. 근데 저건 뭐지? 돼지 그 자궁입니다. 그 돼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2kg에서 3kg 정도 굵은 뼈 그 뼈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날개 부분을 자르고 꼬글꼬글한 부분 그 부분만 쓰니까 그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새끼포가 다른 내장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되게 그 고소한 맛 때문에 좋아합니다. 곱창 같기도 하고 신기하게 생겼다. 내장 마니아라면 꼭 새끼보를 찾는다던데 오늘 나한테 정말 딱 어울리는 국밥인걸?
그냥 일반 국밥처럼 먹으면 되는 건가?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새끼포 국밥 우선 먹기 전에 그 새끼포를 초장에 이렇게 먼저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특유의 꿉꿉함. 호불호가 왜 갈리는지 알겠는걸? 그런데 먹다 보니 뭔가 허전한데? 그때 중국산 배추가 파동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먹어요, 김치를. 그래서 제가 직접 담가서 셀프바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원하시는 사람들만 갖다 먹게 했습니다. 배추는 해남 배추를 사용하고 있고 고춧가루, 야채 등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밥집의 불판이라니 나도 고기 한번 먹어볼까? 사장님 매콤 불고기로 주세요. 얇은 고기에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배불러도 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매력. 고기에 쌈은 필수인 거 아시죠? 한국에는 뭐니뭐니 해도 밥심이지. 비빔밥과 볶음밥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입은 블랙홀이었나? 음식이 끝도 없이 들어가네.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집의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강원영동에서 전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실내 생활이 좀 많아지는 겨울인데 무기력해지기 쉽고 더구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계절이기도 하죠. 하지만 e스포츠와 함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종과 함께 스트레스도 날려주는 매력 만점의 스포츠 지금 만나보시죠.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체중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시원하게 날려버릴 생활 스포츠. 오늘 저와 함께 복싱의 세계로 함께 빠져보시죠. 제가 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저기 오늘 어떤 분이 계십니다.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다이어트 복싱이라는 거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또 일단 올라가서 얘기하시죠. 아, 내려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아, 올라. 네. 일단 포스에 압도되는데요. 오, 무서워. 근데 벌써. 아, 오, 이거 엄청 쪼이네. 저 일단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아 그래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셔야 제가 뭘 할 거 아닙니까? 좀. 기본 자세만 기본 좀. 네네네. 앞발은 한시 방향. 아, 요렇게 네. 틀고. 그리고 요 발을 11자로. 11자로. 네. 요렇게. 요쪽 손은 턱에다 붙일 거고요. 앞손은 앞쪽으로 30cm. 요 정도. 앞으로 뺄 거고. 네. 그리고
중심을 앞에다 실어준다 생각하시고 같이 뛰어보세요. 쫙 빨리 뛰지 마시고 콩콩콩. 와 힘들어. 두 손 내볼게. 원, 투. 원, 투. 아. 하나, 둘. 하나, 둘. 원, 투. 아, 네, 진짜 다 좋은데요. 네. 도대체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코치 김선아입니다. 아, 코치님이세요? 네. 우와, 그 복싱 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복싱 시작한 거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들을 같이 운동도 시킬 겸 뭐 줄넘기 하면 키도 많이 크니까 그런 걸 위해서 데리고 왔다가 반장님이 저를 보시고 그랬죠. 본인이 지금 급하다. 그럼 몇 킬로 정도 감량을 하신 거예요? 한 30킬로 네, 넘게. 얼마 만에?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인 것 같아요. 뺀 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쉽지 않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한시 방향으로 11자. 그리고 뒷발을 들고. 평소 안 쓰던 근육 오늘 제대로 쓰는 이 남자. 아, 이거! 아까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혼자 계세요? 선수 생활 하다가 네. 그만두고 네. 이제 다시 체육관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네. 아까부터 줄넘기를 하는 이분이 안녕하세요. 바로 코치님이 얘기한 네. 아들 같은데요. 코치님 말씀하시는 그 아드님. 어디 봤어요? 아, 코치님이랑 비슷한 눈매를 가지셨습니다. 그 코치님 손잡고 복싱을 하셨다고. 네, 초등학교 때 이제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이제 체육관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나와서 어느 정도 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네. 아니 그럼 그 정도면 사춘기 때도 다 계속 복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춘기 없었겠네요? 사춘기요? 네.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 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자 코치님이 네. 아, 본인에게 시켰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 주말만 되면 이제 백봉령이라고 약 20km 정도 되는 저희 오르막길 계속 도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버려두시고 정상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이제 맨날 거기 주말마다 뛰어 올라가고 주말에 그렇게 못 쉬고 거의 매일 매주 그렇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반론해야 돼요 제가. 네. 저는 정상에 가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요 차 타고요 뒷공무니를 따다닥 다녔어요. 더 무서워. 아, 그렇죠. 왜 쫓아다녀요? 너는 잘 뛰는지 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와. 뭐 제가 인정은 하죠. 너무 강압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리서 지켜만 보려고 하죠.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른가요? 뭐 이렇게 지금 나온 지 2주 됐는데 점점 다시 강압적으로 조금 가고 있지 않나. 아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어제도 너무 근데 보기 좋아요. 진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다시 복싱을 시작한 아들과의 훈련 시간. 조금 전과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그럼 저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저도 지도 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해 보세요. 야 이거 나 프로복서랑만 해보니까 약간 있다 느낌이. 어 아까 배운 거. 아들 뒤를 이어 미트 훈련에 도전. 웬만큼 하시니까 스파링 한번 할까요? 아 스파링 어떻게 해요? 스파링 한번 해야 누구랑요? 아 저 친구 프로인데 무슨 스파링을 해요? 스파링은 원래 저런 고수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잠깐만. 아 좀 뒤로 더 가요 뒤로. 아 뒤로 더 가라고. 아 뭘 위까지 와요. 아 좋아. 내 인중은 그래도 하나 때려야지. 아, 그렇지. 오가는 펀치 없이 고성만 남은 아, 체육관. 너무 망했네. 아! 그만해. 와 진짜 크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아 진짜. 아 힘들어.
오랜만에 재밌는 경기였어요. 제가 되게 안타까워 보이셨죠? 아니 아까 그 제가 옆에서 운동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복싱을 굳이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스트레스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화가 많으신가요? 네. 스트레스 푸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아 근데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한 12kg 더 나갔었거든요. 복싱을 배우고부터 얼마 안 지났는데 좀 많이 뺐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싱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살 엄청 많이 빠져요. 오면 들으셨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살이 엄청 빠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 겪었잖아요. 정말 엄청 빠져요. 진짜 엄청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운 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복식을 한번 찾아가십시오. 강원도에 여러 군데가 지금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복싱이 참 매력적이고 건강에 많이 도움될 거예요. 네, 파이팅!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야외에서 운동하기 힘들다면 스트레스도 풀고 체중도 날리는 복싱을 한번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1980년대부터 대구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성서 산업단지엔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한국살이에서 가장 힘든 점을 물어봤습니다. 일 많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파서 배환 가기 많이 힘들어.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몸이 아플 때 배원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밤마다 불을 밝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20년째 계속되고 있는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를 만나봅니다. 공단에 고단한 하루가 저물고 매주 수요일 밤 문을 여는 성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소속의 의사 5명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진료소가 하기 때문에 친구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요일 되면 그냥 오면서도 환자가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좀 그래요. 또 약을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약이 필요한 분한테 많이 가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으로 많이 오죠. 성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는 지난 2003년에 문을 열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데요. 노동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 특히 야근이 적은 수요일에 진료를 봅니다. 요즘 시기에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그리고 목 아프고 발다리 아픈 이런 근골격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피부 질환과 이렇게 비염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 거주 이주민은 약 196만 명. 그중 대구 경북의 경우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대부분 기피하는 3D 업종에 종사하고 미등록 이주민도 많아서 의료 및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힘든 일 자체가 이분들에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주 비싸고 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고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처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핵심 문제는 미등록이라는 상태와 어느 정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머리 아파.
아프니까 왔어요. 일 마치고 목이 아프다 때문에 이거 진료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허리 아팠던 그 자리 아니에요? 예, 그죠? 좀 좋아졌어요? 네. 어, 여기 많이 아팠지. 다리다. 여기 아프다 그죠? 예. 여기. 아프죠. 무료 진료소에서는 의사 상담과 진찰 등의 1차 진료 후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대구 의료원 등 협력 의료기관에 2차 진료를 의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산부인과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산부인과 진료 보는 곳으로 이렇게 진료 의뢰서를 적어 드릴게요. 진료 받으니까 좋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임실이 아, 어르추울학치 байдаг. 테른 마시 том талархуштай. Тэгээд дээрэс нь үнгүй юм авдаг. Гадуур юм аягүй хүнтэйд болохоор үнгүй юм авдаг та маш их баяртай байдаг. Гуравт эмчтэй маш их баярлаа. Зөвхөн Улинара шилжэнэсэн и сой марэсэ мидунгдо ижу нодонгдадэрэн항상 이렇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좀 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분 노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이렇게 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무료 진료소가 그분들이 좀 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편히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건 지난 94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인데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9년 뒤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돼서 올해 또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는 회사 사업주가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이주 노동자는 회사가 아무리 나빠도 자기가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이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를 정말 옮기고 싶은데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미등록 체류, 그러니까 소위 불법 체류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 노예 제도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노동자가 회사를 선택할 수 없기에 미등록 노동자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는 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좋네. 지난 20년간 매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어온 성서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 사람들. 이들에겐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하튼 저희하고 함께 이웃으로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가난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또 혹은 범죄자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 인정해 주면서 같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허가제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저희 진료소가 할 일이 없어지고 저희 진료소가 문 닫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년간 이주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성서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 그들의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 공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쉼없는 도전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오늘의 주인공 양지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제1동포 3세 얀지에라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주인공 지혜 씨, 대학교 졸업반인데요. 2002년 한국에 유학을 왔던 지혜 씨는 이후로 쭉 관심 분야가 생길 때마다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방미용예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이게 미용색재학이라고, 그러니까 색재가 그 사람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우는 과목인데요. 네, 그냥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서 저기 들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네, 지금 가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지금.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지혜 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결혼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 한국어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실생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생활이 필요한 언어들이 교과서에는 없어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말, 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말,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니까.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소통. 그래서 읽고 쓰기보단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여기에 생존 한국어 수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나중에 어느 베트남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선생님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말해준 학생도 있었어요. 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수업을 마친 지혜 씨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지혜 씨의 멘토와도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 무주에서 전주까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분,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훈 센터장입니다. 이지훈 센터장의 권유로 자격증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다는데요. 잠시 일을 쉬는 중에도 지혜 씨는 다양한 활동을 고민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되는 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는 물론 강사로 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좀 그거를 배운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뭐 계약직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더 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좀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뭐 이런 거에 어떤 밀접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의 조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건강가정사 준비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무주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운 채 일단은 나가서, 그러니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이주 여성들이 안전적으로 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에 욕심이 나요.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지혜 씨가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 이유. 자신이 제1동포 3세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지혜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기억이 날 때부터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 아무래도 주변에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싫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더 가요, 저는. 어릴 땐 의식적으로 한국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늘 한국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던 이유죠. 물론 지금은 온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혜 씨의 아버지가 쓴 책인데요. 국제화 속에서의 제일 조선 한국인.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확실하게 그 조선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귀국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귀국이라는 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냐. 일본 말과 문화를 배우며 자란 지혜 씨가 한국에 남다른 감정이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던 지혜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서요. 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큰 충격이었고 저에게는.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저에게 우리말이라든지 역사, 문화 그런 거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를 제가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예, 거절을 했었는데 크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지혜 씨는 할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처음 한국에 오는 일이었고 어떤 느낌일까라는 긴장감과 기대감 반반 섞어서 그렇게 왔는데 여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디딘 순간에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맨 처음에 가졌어요. 예. 네. 그게 되게 저한테 신기한 일이었고. 이번엔 지혜 씨가 익산에 들렀습니다. 예사 곳은 아닌 것 같죠? 역사적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뭐가 박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곳은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농업 최대 수탈지였던 이곳에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안중근에 대해서 일본에서 배웠을 때 테러리스트의 요소를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어린 시절에는 애써 외면했던 한국의 역사와 말. 제일동포에게 그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바로 알아가며 자긍심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난 한국 사람들과 일본에서 자란 제일동포들의 차이를 더 크게 느껴지게 돼요. 분단되어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그 안정 감정을 계속 저기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거. 지혜 씨에게는 꼭 이루었으면 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만나야 알아요,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냐, 어떻게 만나냐,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친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의도 열심히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국 사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여러 사람과 나누려는 주인공. 2002년 처음 한국 땅을 밟던 그 순간부터 돌아오길 잘했다고 믿는 제1동포 3세 양지혜 씨. 앞으로 더 큰 꿈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제1동포 3세 양지혜 씨, 아버지의 땅 한국으로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점점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건강 가정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가는 지혜 씨의 밝은 미래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